오늘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뭔가 공유하면 좋을 만한 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공유를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씩 풀면서 할까요? 하얀 도화지님, 해롱이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설명하려고 하냐면, 프로크리에이트를 쓰시면서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설정들을 먼저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쓰시면서 제가 제일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가 갑자기 안 나온다. 이럴 때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되게 별거 아닐 때가 많아요. 여기 이 브러쉬 설정하는 요 상황이 이게 0이 돼 있을 때 이때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요게 0이 되어 있는지 제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람들이 잘안 나온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지우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브러쉬가. 특히, 요거 2세대 펜슬 쓰시는 분, 자꾸 지우개로 될 때가 많죠. 저는 이제 그게 설정을 제가 바꿨는데, 여기 브러쉬를, 아니, 애플 펜슬을 톡톡 치면 원래는 브러쉬로 바뀌고 톡톡 치면 지우개로 바뀌어요. 근데 그 설정을 꺼버리면 괜찮거든요. 그 설정을 어디서 끄냐면 바탕화면에 여기 설정에 가셔서 애플 펜슬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보통은 현재 도구와 지우개 간의 전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냥 끔 이걸로 꺼버리면 이제 그런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지우개로 바뀌는 조금 불편한 거를 없앨 수 있어요. 또 많이 질문을 하는 거. 손가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싫은데 기본적으로 켜져 있잖아요. 그거를 끄는 거. 그거는 동작의 설정. 여기 가셔서 제스처 제어를 누르시면 일반이라고 하는 거에 터치 동작 비활성화가 있어요. 향숙님 안녕하세요. 이거를 보통 꺼져 있고, 그러면 손가락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손으로 그림 그릴 일이 거의 없는 데다가, 손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만 닿아도 얘가 인식을 할수 있으니까 불편하죠? 그거를 끌려면, 제스처 제어에서 터치 동작 비활성화 일반에 있어요. 이거를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색상이 바뀐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색상을 바꾸는 기능 설정이 어디 있냐면 동작의 설정에 가시면 제스처 제어가 있어요. 여기에 스포이드 툴, 이게 색상을 바꿔주는 스포이드 툴 사용자화가 여기 모여 있는데 저는 두 개를 켜놨어요. 뚜이님 안녕하세요. 두 개를 켜놨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네들도 좀 켜져 있어요. 이거는 켜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 이게 켜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거, 이 네모를 탭하세요. 이거는 제가 색깔 아무거나 발라놓고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에 발라져 있을 때 이걸 누르면 요거죠? 노란색을 좀 해놓고 볼까요? 이걸 누르면 이제 이게 스포이드 툴이라서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죠? 제스처 제어에서 이거를 누르면서 한 손가락을 터치해서 스포이드 툴 열기. 써있죠. 동시에 두 손가락 쓰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이렇게 치면 색깔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흰색, 이러면 빨간색. 이렇게 동시에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 펜슬로도 그게 된다는 얘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터치 후 유지. 내가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꾹 눌러서 스포이드를 선택한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하얀색 됐다가 꾹 누르면 빨간색 됐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되게 편한 기능인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다른 색깔 노란색을 분명히 바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따로 생각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얘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그리다가 어? 왜 빨간색이 나오지? 그럼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누르다가 흰색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만약에 이 기능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꾹 눌러서 바꾸는 기능이 불편하다. 그러면 제스처 제어, 아까 거기서 스포이드 툴을 이거를 꺼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터치유 유지 길이를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0.4초인데 얘를 만약에 두 배로 길게 하면 누르고 있는 시간을 더 길게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레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아이디네. 좋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저는 이거 다 안 쓰고 이거 두 개만 써요.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크레이트 쓰면서 불편하다고 호소했던 것들 기본적인 거 몇 개 한번 해봤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방송 시작할 때 몇 가지씩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림 그릴 걸 설명해볼게요.